아들, 이번 새해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했단다. 어? 그러면 삼촌도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삼촌도 우리 가족인데 오셔야지. 아 싫어요!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에? 나도 싫어! 싫다고! 명절 음식하고 대청소하고 채소상 차리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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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삼촌 오신다고? 아, 진짜 싫은데? 누나 고생했어. 애가 이쁘게 생겼네. 여자예요? 아니 남자예요. 뭐? 남자라고? 남자애면 더 우렁차고 크게 울어야지 쪼시긴 말이야. 이렇게 엄마! 그리고 싸대 새끼가 자세가 그게 뭐야? 어깨 이렇게 딱 펴고 어? 그 정도 좀 가오도 좀 잡고 어? 그렇지! 어떡하지? 이번 명절은 좀 힘들겠네. 삼촌 왔다! 미아야 어딨어? 여름은 나랑 놀자. 야! 애 놀라겠다. 그리고 문을 왜 부시고 들어와? 누나 애들도 있는데 가오상하게. 아무튼 요로로 너는 오래디 왔는데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삼촌. 여자가 돼서 말이야.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다음 명절 때는 살 빼. 알겠어? 대답! 네. 그래 요로로는 그 우리 잼민이랑 같이 올라가서 놀아줘. 누나 빨리 가서 놀자. 빨리 빨리. 나 놀고 싶어. 나 지금 당장 놀고 싶어. 아이 심심해. 그나저나 김리야 어딨어? 김리야 어? 어른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네 가지 없이 어? 오셨어요 삼촌. 어휴 그래 그래 이놈아 오랜만이다. 어? 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삼촌이 우리 리아 잘되라고 덕담 무려 100가지를 준비해왔단다. 자, 앉아서 잘 경청하렴. 네. 야, 시작한다. 그런 정신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라 그러니? 리아가 올해로 20살이지?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내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내가 가장 노릇을 했다고. 그래서 딱 집안을 살리려고 공사판에 들어가서 꼭두 세면 6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10시, 2시간 동안 일을 하고서는 밤에는 택시 운전까지 해가면서 돈 벌어서 내 동생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가서 당연한 줄 안다고. 너희 세대들은 보면 말이야 뭐 MZ세대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끈기가 없어 끈기가. 하긴 이해는 한다. 나처럼 배고파서 마늘만 먹다가 매운 방귀를 뀌어봤겠니? 아니면 18살 될 때까지 이 집 저 집 가서 첫동냥을 해봤겠니? 아니면 무턱대고 아무 회사 앞에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릎 꿇고 일 좀 시켜달라고 해봤겠니? 이해는 다 한다. 하지만 이 삼촌은 마음이 참 아프단다. 리아야 너만큼 그렇게 살지 말자. 항상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이 세상이 필요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단다. 알겠니? 대답? 야! 그만해! 애 잡겠다! 잡겠어! 나는 리아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이다 이거야. 네. 너 그리고 대학은 갔니? 아, 대학이요? 이번에 그 대전으로 가요. 그 카이... 어머! 대전! 지방대! 아, 쓰긴 말이야. 요즘 시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줘요. 너 남자 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어? 어? 이게 엄마 아빠 돈 벌어서 대학교 보내면 뭐해?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실 건데 그냥 자퇴하고 취직이나 해. 요즘엔 서울대 나와도 취직도 못해.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오야, 형방의 피규어가 정말로 많잖아. 이걸로 소꿉 놀이하면서 놀아야겠어. 부시시, 어몽어스 비차. 역시 어몽어스는 정말 재밌다니까. 에? 저게 뭐야? 오,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좋아, 넌 내 거야. 지. 야! 누나 방에는 뭐가 있을까? 어? 화장품이잖아. 이걸로 화장놀이나 해볼까? 예? Yeah?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Yeah? Yeah? 다 내 거야. 난 이걸로 화장하고 이쁘게 놀 거라고. 진짜 이게 일삼천 아니면 한대 패지는 건데. 야, 너 그만해. Yeah?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혼자 놔야겠어. 어? 응? 누나 왜 나한테 화내? 왜 화내냐고? 우리 아파트 다 잃어버릴 거야! 클렐리아야, 삼촌이 하는 말은 잘 알아들었겠지? 네. 아빠! 어, 그래.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무슨 일이니? 글쎄, 누나가 말 막 혼내고 막 해서 막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해버린다고 막 이렇게 해서 아빠 그래가지고. 어! 야! 야, 누나! 누나가 돼가지고? 어? 왜 어디 내려놓을려? 아니 삼촌! 이거 제 방에 있는 화장품 다 부셔놨단 말이에요! 뭐? 화장품? 너 아직도 학생인데 무슨 화장을 해? 그건 제 맘인데요. 호쭈? 요 녀석 봐라? 어? 어린한테 말 개꿀을 해? 아 왜? 무슨 일이야 또? 아니 누나! 이 녀석이 삼촌한테 퍼르장머리 없이 말 개꿀을 하잖아! 요르르, 그게 정말이니? 아니, 얘가 내 허락 없이 내 화장품을 다 가지고 부셔놨잖아. 오? 어? 저걸 내가 3달 동안 알바해서 산 닌텐도 스위치 돌려줘! 자! 어차피 형은 어른이잖아! 아빠가 그랬어! 게임기 같은 건 애들이 내 가지고 노는 거라고! 형은 어른이니까 나 줘! 그건 형이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게임기야. 그리고 누나 화장품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만진 건 사과를 해야겠지? 어허!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아! 뭐? 애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어... 그래? 잠깐 거기 좀 있어봐. 누나! 누나 그거 왜! 자, 얘들아 리하 그리고 유르르. 자, 여기 세뱃돈. 오? 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뭐가 문제야? 20살 된 조카들한테 50만원씩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50만원 너무 많잖아! 왜? 네 자식만 이쁘고 남의 자식은 안 예쁜가 봐?
그거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듣자 듣자 하니 우리 리아 대학가 지금 뭐라 했지? 미안한데 우리 리아 대학교 카이스트 다녀스 카이스트. 거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가기 힘든 곳이라고. 카이스트? 거기 엄청 유명한데 아닌가? 그리고 애가 잘못했으면 일단 잘못을 인지시키고 사과를 하게 시켜야지.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리아도 내 눈에는 아직 애기야 애기! 응애! 그래 네 말대로. 그리고 애니까 그럴 수 있다 쳐볼까? 그런단 말이야? 그 누구도 우리 집 애기들을 건드리는 건 내가 용서 못해! 가족! 파키싱! 아! 엄마. 괜찮아. 요루루랑 리아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삼촌은 빼고 이번 설날 그냥 보내면 되지. 어? 누구 또 오세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오시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잔소리 진짜 삼촌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세계 최고인데. 진짜. 진짜 안 돼요. 할아버지 잔소리는 진짜. 너네들이 힘들어할 줄 알고 내가 이걸 준비했어. 짜잔. 이건 명절 잔소리 메뉴판? 이거라면 할아버지도 잔소리를 함부로 하진 않겠지? 아가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오늘 너네들한테 잔소리하려고 목캔디도 챙겨왔다! 오늘 목 좀 많이 써야지! 어휴! 그래 리아야! 라떼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오면 따끈절부터 해야지 마! 할아버지 잠깐! 여기로 오세요! 에? 잔소리 메뉴판? 이제부터 잔소리 하실 때 유료입니다. 내가 못할 줄 알아? 이 할아버지 재산 만우이. 저 다 취업 못하는 거 대기업만 갈라 그래서 그런 거야. 요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눈만 높아져서 세상이 무슨 꼴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리아는 요즘 좀 어때? 대학교 가면 뭐해? 취업이 뭔지야 취업이. 남자가 구준대조 좀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도 시작해야지. 집에서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보다 어린 그 옆집 청년은 가서 죄책도 하고 자기를 딱 하고 있어. 너 그러고서 장가는 가겠니? 너 연애하는 거 아니지? 대학교 가서 연애하면 안 돼. 취직하고 딱 남자가 돼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리아 너 남자 구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깨도 딱 피워. 으이! 으이! 뿅. 좋아요. 안녕.